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입니다. 영쌤의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가끔 악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댓글 너무 좋게 달아주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진짜 기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되게 보답받는 기분이라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고, 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것 같아요.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저를 응원해주고, 또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아파트 차뭐 이런 거 아니고요. 시계 이런 거 아니고 지갑 이런 거 아니고 가방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제가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된 거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영쌤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다섯 권의 책이에요.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다섯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권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책들은 영쌤이 적어도 세번 이상씩 읽어본 책들만 가져왔고요. 광고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돈 주고 산 거고, 제가 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책들이에요. 각자 책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시고, 나는 이 책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받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지적 자본론이에요. 아, 진짜 미친 책입니다. 너무 좋아요.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자기 영업,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브랜드를 세우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 책이고, 뭔가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읽는 책이 이 지적 자본론이거든요. 이름만 되게 어렵지 쉬운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힐 수 있어요. 여기서 부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혹시나 자기 브랜딩, 마케팅, 뭐 자기 영업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 자본론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타르타예요. 아, 너무 좋아. 최고 좋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인데, 이거는 프리랜서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배움, 가르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라면 강추하는 책이 이 시타르타예요. 가르치시는 분들, 모든 가르침을 행해야 하는 분들은 이 시타르타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팀 페리스도 시타르타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Grammar in Use. 말할 필요도 없죠. 영쌤이 가장 많이 펼쳐본 영어 책. 제가 이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모든 영상은 이 Grammar in Use에서 먼저 공부한 것들을 저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초이면서 바로바로 쓸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고전이죠, 저한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Grammar in Use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원서로 드릴 거예요. 한국어 번역 아니야? 원서로 된거 드릴 거야. 그거 각오하고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거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자기계발서이긴 한데, 저는 이걸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정말 에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학, 종교, 과학, 이거를 되게 잘 버무려서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이 내용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첫 번째 챕터만 100번 읽어도 돼요. 그게 stand up straight. 똑바로 서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신이 자존감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와 시인의 얘긴데,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이거 하나만 공유해 드릴게요. 거기서 매종과 파종의 차이를 얘기해요. 파종은 씨앗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앗은 어둠으로써, 어둠에 있음으로써 자라죠. 저도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저를 씨앗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책을 준비해 봤는데, 댓글로 나는 어떤 책을 왜 받고 싶으신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댓글을 쭉 읽고 제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각자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을 왜 받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소지랑 핸드폰 번호를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로 바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 다섯 분만 이렇게 뽑아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선물해 드릴게요. 이건 추첨이라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겁니다. 1만 구독자 하는 이벤트 치고는 거창한가? 근데 저는 되게 진짜 감사해요. 저한테 이 여러분들의 구독과 응원이 되게 큰 힘이거든요. 이번 특히나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영어 강사들, 저 같은 프리랜서 강사들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준 그 응원이 너무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보답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볼 테니까 영쌤을 지금처럼 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돕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꾸 했던 말 반복하게 되는데 열심히 할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